건성, 속건조 당기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죄송해요, 제가 하반기 때는 얘 안 가지고 올게요. 댓글 간직이 미쳤더라고요. 피부 컨디션 자체를 쫙 끌어올려주는 느낌이고, 와우 찐이야. 보이나요? 클린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써줬고 어제도 그냥 거의 절였어. 나보다 많이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이 다가온 만큼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상반기 결산템 찍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팀원분들이랑 찾아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스킨케어 편이랑 색조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먼저 제가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스킨케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들 알짜배기만 딱딱 집어가지고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상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쓴 VT 리들샷 클렌저. VT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나의 소울메이트잖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지독하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리들샷 클렌저마저 너무 좋다. 리들샷 50 정도의 아픔의 슈팅스타가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했을 때 각질 제거도 부드럽게 해주고 피부결도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나는 피부결 케어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천. 써보면 그냥 진짜 부드럽고 자극감도 크지 않아서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거 쓰고 나면 뭔가 피부가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보통 클렌저 해주면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피부 자체가 뭔가 깨끗해진 느낌? 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는 해외여행 갈 때 꼭 들고 다녀요. 피부가 좀 텁텁해지거나 미세먼지 많거나 땀이 많거나 할 때도 있어서 꼭 챙겨다니는 아이템이에요. 하나 다 썼고, 하나는 지금 절반 정도 썼고, 하나는 이제 아예 해외 다닐 때 쓰고 있는 제라서 이렇게 알짜배기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닥터 멜락신. 제가 얼마 전에 쇼폼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 정말 좋아요. 기미, 잡티, 흔적, 미백 원하시는 분들은 닥터 멜락신의 TX 앰플 클렌저를 추천드리거든요. 사용하면 앰플 타입이어가지고 촉촉해요. 보통 제가 클렌저 추천을 했을 때도 쓰고 나면 건조하지 않아요, 쓰고 나면 당기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얘는 촉촉해요. 그냥 사용하고 나서도 스킨케어를 바른 듯한 느낌이라서 건성, 속건조 당기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그리고 안에 트라넥 33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또 외웠어. 이 성분 자체가 기미 잡티에 좀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하니까 미백,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고, 이 닥터 멜락신 브랜드 자체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거든요. 성분 위주로 키워드를 딱 잡아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어서 나는 홈케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두 병을 쓰는 이유가 얘는 이게 스포이드가 불량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이 스포이드가 불량이라서 하나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 한 병만 알차게 써주고 있어요. 다음 이제 토너 패드 부분입니다. 토너 패드는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상반기 내내 잘 쓴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딱 베스트 3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스킨푸드 당근 패드. 이건 뭐 몇 년째 꾸준히 애정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 토너 패드를 아드망이랑 개발했을 때 당시에도 이 스킨푸드의 면을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그 독일 거거든요. 그 독일의 원료사, 제조사까지도 찾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면이 너무 좋아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잘 찢어지기도 하고 찹토로 써도 되고 닥토로 써도 되고, 그래서 저는 통 하나만 구매를 하고요. 가끔 카카오 쇼핑 라이브나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보면 리필만 왕창 팔아요. 그래서 저는 리필만 구매해가지고 항상 덜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저는 쟁여놓고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짠! 이건 뭐 몇 년째 끊이지 않는데, 죄송해요, 제가 하반기 때는 얘 안 가지고 올게요. 너무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다 썼어요. 뭐가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용하기 좋다. 여름에는 산뜻한 제형으로 쓸 수가 있고 겨울에는 촉촉한 제형으로 맞춰서 쓸 수 있다 보니까 내 피부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한 느낌이라서 가장 만족스럽고, 여름에는 초록이가 진짜 짱이거든요. 진짜 산뜻하고 촉촉하고 여드름 케어에도 괜찮아서 저는 초록이 진짜 애정해서 잘 써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알차게 쓰고 있는 애고, 어떤 몰랑이 분들은 저한테 언니 마켓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1년에 한번 약간 블랙프라이데이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정이었고 하반기쯤에 한번 준비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짜잔, 셀피전시의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이거는 얼마 전에 후니언님이랑 카카오 쇼핑 라이브랑 같이 라이브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영업당해서 구매 당한
위한 제품이에요. 큰 별생각 없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후니아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댓글 간증이 미쳤더라고요. 셀피전식 이 쿨링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것만 쓴다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산 제품이고 확실히 쿨링과 수분 둘 다 잡는 패드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추천이요. 써보면 면도 부들부들하고 자극감도 없어서 민감하신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다음은 마스크팩인데 제가 마스크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한 3개 정도로 가지고 와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얘는 제가 공병으로 보여드릴게요. VT의 PDRM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VT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 마스크팩이었고 지금은 한 1-2주 정도 안 써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써준 제품이고요. 썼을 때 뭐가 가장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겔링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겔링감으로 피부가 즉각적으로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고 피부에서 보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썼을 때 피부 컨디션 자체를 쫙 끌어올려주는 느낌이고 제가 올 초에 트렌드 리뷰를 하면서 올해 PDRM이 뜰 거예요 라고 했는데 확실히 요즘 상반기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PDRM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관련된 성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더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엔 PDRM 단독 성분뿐만 아니라 PDRM에다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밌어서 저도 요즘 화장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CS가 들어오기도 하고 궁금하다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답변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거 겔링화가 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질러서 흡수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둬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냥 두시면 한 20분 정도 천천히 쫀쫀하게 그 우리 계란을 보면 계란 안에 약간 수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수막같이 형성이 된다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시면 자연스럽게 막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당기는 게 좀 어색해요. 이게 어색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도 많이 왔었는데 겔링화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뒤에다가 크림을 써주면 유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겔링화까지 해주고 나서 크림으로 마무리해줘도 괜찮아요. 이게 잘 맞는 분들은 너무 잘 맞는다고 하고 이게 아직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는데 이 시트 자체가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낯설어하는 몰랑이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켓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와우 찐이야. 보이나요? 나도 막 이렇게 세고 싶어 이렇게 세고 싶어. 여러분 요즘에 급부상해서 제가 영상 지분율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셀퓨전시의 알파 쿨링 마스크 팩이에요. 저 초록색도 잘 쓰는데 지금 딱 사용한 것만 봐도 파랑색이 진짜 많죠? 저는 파랑색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얼마 전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너무 잘 써서 고민을 살짝 하다가 얘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소개하고 싶다. 이건 몰랑이 분들한테 영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쿨링감이 너무 좋아요. 파랑색은 모공, 탄력, 쿨링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추천! 약간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고 나는 열감이 많이 올라와서 홍조가 너무 심하거나 진정까지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록색이요. 근데 파랑색이 온도감이 조금 더 낮아요. 얘 -5도.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시카는 -4.5도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파랑색이 조금 더 손이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썼어요. 그래서 머리 말려줄 때 쓰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쓴 것만 해도 느낌이 오시죠? 진짜 잘 쓴 아이템으로 여름철 강력 추천합니다. 아 이것도 내가 빼놓을 수 없지.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어제 영상에서도 진짜 극찬한 게 넘버즈인의 얼음 장패. 여름마다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어요. 여름엔 뭐다? SOS 응급증정 얼음 장팩이다. 얘는 무려 -8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내려가는 거에서는 그냥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제가 셀퓨전시를 접하게 된 그 비하인드 썰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넘버즈인 얘가 아직까지도 품절이에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도 품절이야. 넘버즈인 어쩌할 거야. 이러다 여름 다 가겠어. 그래서 이걸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급할 때 쓰려고 마지막 두 장을 총알 장전을 해놨거든요. 이거 다 쓰면 저는 이제 쓸 넘버즈인 마스크팩이 없기 때문에 제 입구만 기다리고 있고 이게 품절되지 않았다면 이걸 사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약간 대신 써주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추천이고요. 넘버즈인은 체크할 포인트가 쑥 원물이 묻어남이 있기 때문에 닦아내는 귀찮음은 조금 있다 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쿨링은 따봉이다. 다음은 제가 찐으로 진정한 앰플. 보통은 각질 제거해주고 이제 토너 패드로 딱 결 닦아주고 난 다음에 찐으로 유효 성분을 담아낼 수 있는 단계가 저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앰플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고 앰플을 조금 고농축으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진저, 재생, 광채, 잘 썼던 아이템들 좀 꼽아봤는데 진저 빼놓을 수 없죠. 뒤집어지게 많으신 제품이 있습니다. 아 짜란 짜란. 얘는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을 써주고 있고 한 병 다 쓰고 한 병을 제가 버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두 병을 동시에 써주고 있는데 하나는 욕실에서 하나는 화장대에서 써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진짜 찐으로 영업했었고 정말 무난하게 꾸준히 쓰기에 좋아요. 특히나 여드름 피부는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면 화끈화끈거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코올 성분 느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화한 느낌이 들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여드름 피부라서 공감을 하거든요. 진정이랑 수분 둘 다 잡을 수 있고 자극감도 없어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인데 이거 찐으로 애정하는 약간 찐 코어 팬들이 많더라고요. 마켓도 잘 안 하고 할인도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진짜 잘 써요. 뭔가 브링그린은 약간 미리 예방 차원에 써주는 느낌이라면 이미 약간 나는 올라와 버렸다 어떡하냐라고 할 때는 파티온이요. 올라온 여드름에다가 써주면요 다음날 내가 뭐 발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급속 진정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제는 TMI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편평사마귀가 있어가지고 편평사마귀를 얼마 전에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진정 제품을 써가지고 진정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마데카솔 분말가루에다가 같이 섞어서 쓴 게 이 파티온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쓰면서도 하루하루 감탄하면서 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도 써줬고 어제도 그냥 거의 절였어. 세 번, 네 번 레이어링 그냥 얼굴 전체에다 파티온을 들이부었어.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시술 받고 난 다음에 진정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레디. 비레디도 잘 쓰는데 저보다 제 남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제 남동생이 직업 군인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화장품들을 막 이것저것 주기도 하고 요즘에 애정하는 제품들 그리고 지성이나 수부지들이 쓰면 좋아할 것 같은 제품들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항상 다음 주에 피드백이 와요. 아 그거 난 좀 안 맞더라. 아 누나 이 샴푸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누나 이건 좀 끈적이야 라고 하는데 남동생이 오자마자 누나 그거 파란색 좋더라 라고 했던 게 이 비레디예요. 오랜만에 남동생의 리뷰 중에 좀 괜찮았던 제품이 비레디. 뿐만 아니라 저의 이제 지금 현 동거인이 있는데 그 동거인도 정말 좋아하는 게 비레디. 제가 이렇게 좋다는 화장품들 몇 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드망이랑 비레디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수부지 지성 끈적이는 거 싫어하고 여름철에 산뜻 촉촉한 거 찾으시는 분들 비레디. 그리고 얘는 이제 유니든한테 영업을 당해서 저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좋은 점이 흔적 케어에도 좋거든요. 여드름 진정되고 난 다음에 흔적까지도 찐으로 잡을 수 있어서 같이 써주면 좋은 꿀템입니다. 저도 진짜 잘 써요. 다음은 이제 광채인데 광채는 여러분 살짝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뭐 말해 뭐해 뭐야? 당장 대답해! 댓글 달아! 뭐야! PDR해! 와 나보다 많이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PDR은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맞아요. 저 PDR은 공홈에서 나오자마자 써가지고 지금까지 쓴 거요. 5병이요. 진짜 잘 썼어요. 이거 진짜 다 공병인데 아 PDR은 5병 쓴 소감. 그러니까 얘는 미쳤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자. 평생 가자. 와, 이 PDRN을 대체할 제품이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다른 PDRN도 써보고 좋다는 제품도 테스트해보고 요즘 PDRN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다 써봤는데 VT 너 짱입니다. 진짜 좋아요. 이 PDRN 성분 자체가 이제 그 전문 관리샵에서 시술로 받는 그 연어주사 뭐 이런 주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PDRN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면 스킨 부스팅 효과가 나요. 그래서 얼굴 자체도 광이 반지르르하게 돌면서 피부 자체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다 보니까 이거는 꼭 써야 돼요. 보통은 동물성에서 그리고 연어에서 추출을 많이 하는데 VT PDRN 가장 만족스러운 거야. 산삼에서 추출한 거야. 그리고 함량 자체도 10만 ppm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찐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그냥 강추천. 그래서 저는 중도 해약 없이 앞으로 쭉 가려고 했고요. 와 이렇게 쭉 놓으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보면 한 10병 채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미백의 좋은 건요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C 흔적 앰플. 네 아직도 저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켓을 하거나 제가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들이 있으면 정말 소중하게 하나씩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출산의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호적은 내 호적이 아니지만 정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애정하고 잘 써주고 있는데 이게 또 내 자식 자랑하는 느낌이라서 영상에서는 오히려 잘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저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써주고 있는 게 넘버진이었고 올해만 해도 벌써 한 병을 탈탈 비워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비타민C나 미백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도 알고 순수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제품들도 많고 저도 애정을 하는데 정말 휘뚜루마뚜루 무난하게 쓰면서도 효과 자체도 좋았던 거는 저는 넘버진이요. 안에 진정 성분인 월귤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믹 애시드 그리고 알부틴 같이 조금 더 미백 기미에 특화된 성분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진정과 미백 둘 다 잡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애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내내 좀 잘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새끼 자랑하느라 좀 부끄럽네요. 이게 내 새끼 자랑을 좀 잘 못하겠어요. 남의 새끼 자랑을 잘하겠는데 내 새끼 자랑을 진짜 못하겠어서 아무튼 부끄럽지만 상반기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보고요. 요즘에 또 급부상한 거는 이제폴로지 진짜 잘 씁니다. 요 이제프 성분 자체가 피부 표피 재생에 도움을 주고 MTS 같은 시술이나 피부에 스크럽 혹은 각질 제거 해주고 난 다음에 피부 턴오버 주기를 조금 도와주면서 재생까지도 채워주는 게 EGF 성분. EGF를 메인으로 걸 화장품들이 많은데 막상 찾아보면 EGF 성분과 함량 표기를 안 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조금 똑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EGF 단독 함량이 높은 제품도 물론 좋고 다른 성분과 같이 섞은 제품도 좋지만 저는 단독으로 높은 함량들 중에서는 EGF 올로지 제품이 진짜 만족스러웠고 활성 EGF EGF를 4ppm 넣었기 때문에 나는 EGF 자체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자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 수분 크림은 SNH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이요. 여름마다 잘 써주고 있고요. 그냥 휘뚜루 마트로 쓰기에 좋고 그냥 끈적이 없고 산뜻 촉촉한 거 찾는다면 저는 SNH 추천이요. SNH 안에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여름철에 쓰기에 좋은 거는 이 젤 크림이거든요. 화장에 밀림도 없다 보니까 속부터 그냥 찐으로 수분을 채워주고 싶다면 저는 SNH 추천하고요. 지금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봄까지 너무 잘 썼던 거는 PDRN. 안에 아줄렌 캡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광채랑 진정까지도 같이 채울 수 있는 제품이고요. PDRN 에센스 쓰고 난 다음에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좋다 보니까 저는 이 PDRN 크림도 잘 써주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썬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썬 제품도 두 개만 거의 지독하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정말 잘 쓴 거는 에스쁘아. 얘는 뭐 광고도 아니었고 협찬도 아니었고 그냥 출시하자마자 제가 그냥 홀린 듯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쓴 제품이고 여름에 제가 여행 갈 때도 잘 쓰고 요즘 같은 데일리에서도 잘 써줘요. 수부지 지성 상관없이 진짜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완전 추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 여름에 진짜 잘 썼던 거는 보라보라 닥터지 포어블러 업선. 이 제품은 확실히 블러링 되는 제형감이 특징이에요. 모공이랑 피부결을 메꿔주다 보니까 톤업, 모공, 블러링이 같이 고민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끈적이는 거 싫어하면서 약간 프라이머 효과를 원하신다면 포어블러 업선을 추천드리고 컬러 코렉팅 효과까지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포어블러 업선 써주고 난 다음에 컨실러를 가볍게 마무리해주고 나가고 있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림이? 라이언이가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 꼭 발라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라이언처럼 타거든요. 이거 카카오 애들이랑 콜라보를 한 애여가지고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는. 이거 받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팟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스팟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는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가 있을 거고 여러분 스톱 여기가 있을 거고 요거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은 꿀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급 쓰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잘 써가지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고 마데카스 분말이에요. 약국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압축된 고농축 파우더 가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얘 두 개를 왜 소개했냐? 같이 써주세요. 편평사마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재생테이프 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곳에서는 재생테이프 붙이지 말고 그냥 후시딘이나 마데카스를 발라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여기 이렇게 좀 붉게 올라오면서 자국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색소 침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에 나츠가 있네? 나츠 연고가 상처 치료 혹은 그 상처 괴양에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같이 섞어가지고 써줬는데 3일 만에 진짜 피부가 깔끔해진 거예요. 그리고 딱지가 졌던 것도 싹 다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4일째거든요. 4일째 만에 진짜 깨끗해졌어요. 어제도 듬뿍듬뿍 발라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효과도 빨라가지고 이 꿀조합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알차게 쓴 상반기 결산템 스킨케어 편을 소개를 했는데 몰랑이 분들이 자주 봤던 제품들도 있었고 제가 피부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화장품을 쉽게 잘 바꾸지 않는 게 제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화장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겹치는 제품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애정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색조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